그리고요, 한동훈 장관 말고도 용산 대통령실도 또 한 번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조명 의혹을 제기했던 장경태 의원 고발 조치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 조치했는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추정하기로는 정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나서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아니라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4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이게 이제 천공이 단약한 직후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이 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관저가 바뀌는 것이죠. 물론 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천공이 단약하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민주당 정권의 그 언론 정책은 뭐 낙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나쁜 것이 이 친여 매체를 악용해서 가짜뉴스, 여론조작, 정치공작, 팩체크 이 언론을 하수인 노릇시키는 이런 아주 나쁜 그 관행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의혹 제기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역술인 천공이 다녀간 직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본인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천공 역술인이 다녀가고 외교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선후관계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새 관저를 찾는 과정에서 이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게 지금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의혹 제기 주장인데 서영주 대변인,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접하니까 오늘 민주당에서도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제2의 국정농단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도 같이 좀 함께 이 의혹 제기를 하는 건지 어떻게 제가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이 정의당 의원이신데 저 말에 대해서 확증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셨겠죠? 의혹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어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 김종대 전 의원이 그 정도를 몰라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의원 출신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부분들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감수하고 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라는 어떤 입장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혹이 있으니 이런 부분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예.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정치 야당으로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자체도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예전에 뭐 언론 환경이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지만 저는 언론 환경이 윤석열 정부처럼 좋은 데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가짜뉴스요. 본인을 비판하는 부분들, 사실관계를 안 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예. 언론 환경은 충분히 좋다. 저는 단적인 예로 보면 다른 부분들은 많은 보도가 있지만 김건희 여사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사건, 통정거래한 거 재판장에 다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쓰는 게 없습니다. 예. 주제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무슨 언론 탓을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시 돌아와서 저는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그래도 정치인 출신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하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면 된다. 저는 그래 말씀드립니다. 뭐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언론 환경 부분에 대해서 다뤄라는 거라고 보기는 뭐 아직 어렵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 좀 더 유미한 얘기가 있으면 그거는 재판 그 부분, 과정에서 예. 이미 나와 있고요. 뭐 숫자적으로 뭐 기사가 하나 나왔다, 두 개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이미 나온 발언이기 예.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따져 묻는 게 현 예.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라는 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 그 선생님 발언 중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걸 가짜뉴스라고 100% 말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뭐 대통령실 얘기는 이 김종대 의원이 거론한 게 바로 김영현 경호처장인데 경호처장과 이 천공 역술인 간에 일면식도 없고 아는 바도 없기 때문에 이 김종대 의원의 주장처럼 두 사람이 만났는데 같이 뭐 동행하면서 봤다. 근데 하나도 안 만났다면 그게 가짜뉴스 아니죠?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죠. 사실 관계는 예. 주장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 그러면 아예 없이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들었다가 아니라 예. 전에 들었다가 아니라 본인이 확인했다고 하니
그럼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나는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또 법적 조치를 해서 예. 그건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뭐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반응도 나왔어요.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할 생각은 없고 재판에 가서 진실을 다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법적 검토를 하겠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생각은 이런 겁니까? 지금 최근에 야당에서 야당 인사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좀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김건희 여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술자리라든지 혹은 과거 대선 기간에 나왔던 뭐 역술인 천공 이런 초반에 좀 정권 초반이나 대선 기간에 드러났던 이른바 약한 고리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하면 뭐 정치적으로 타협 않겠다, 봐주지 않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기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국정농단 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또 제2의 국정농단이다. 항상 앞에 붙죠. 만약 사실이라면. 예. 그래서 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시겠지만 민주당 우리 정당의 제1당입니다. 예. 160부서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당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1당의 정책위 의장 정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되면 기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말에 무게가 실린 정도 되면 최소한 내부적으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부분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김종대 의원이 아무리 저렇게 주장하지만 지금 김종대 의원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언제 만났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그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는 이제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속인이 예를 들어서 이 육참 총장 공간을 가서 아 여기는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했다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지만 김종대 의원도 그래요. 이 부분을 제기를 할 때 이게 단지 뭐 본인이 들었다 확인했다. 아니 지난번에도 유시민 전 위원장도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확인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죠. 본인도 어떤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걸 목격했는 군 관계자가 있는 것인지 육참 총장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보는 부분들을 좀 최소한 민주당이 최소한 좀 확인하고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2005년에 보면요. 이해찬 국무총리가 그때도 이제 가짜뉴스와의 전쟁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왜 사설정보지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그 당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제 뭐 비방하는 뭐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일제 단속을 한번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그런 사설정보지로 유통이 됐는데 지금은 온갖 SNS를 통해서 그 사설 정보지보다 몇 배 더 뭔가 뭐 믿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확인했다는 내용들이 그런 수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한두 건 정도면 저는 뭐 충분히 뭐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뭐 저희가 꼽을 수 있는 것만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고리를 끊겠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용산 대통령실의 오늘 법적 대응 얘기가 저희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